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뭐 국정원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위 전산 장비에 대한 그런 감찰 내용이 일부가 이제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여건 자체도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 덮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뭔가 발견한 게 있더라도 뭐 그렇게 국민들한테 발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정원 그 감찰 내용 가운데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관위가 자신들이 무결하다, 자신들이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거로 사용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 외부의 어떤 사람이라도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전산장비 일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100% 거짓말인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직접 득표수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의 전산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공개해 가지고 외부에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여러분들 감찰 감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들 큽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의원이 이 문제를 잘 지적했네요. 선관위 서버가 외부 공격에 뻥 뚫려 있어 선거 개표 결과 조작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록이 없어서 실제로 북한이나 중국에 해킹에 뚫렸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망을 점검한 국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증거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을 던져서 막았지만 선관위는 관악에서 과천으로 서브를 옮김으로써 부정선거의 증거를 모두 인멸했습니다. 국정원 조사 결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얼마든지 이런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선관위의 그런 서브라든 전산장비 일체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국정원이 지적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관위가 자신들의 여러분들 결백을 옹호하기 위해 수없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인터넷망과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민경욱 상임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도 프로그래머가 선관위 서버에 접근해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은 말이 자신들은 인터넷 전용망을 쓰기 때문에 외부 공격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지금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외부에서 프로그래머가 선관위 서버에 접근해 선거 결과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내부 작업을 안 하더라도 내부 사람들이 피를 여러분들 조작이란 그런 피를 이런 묻히지 않더라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이런 관련된 자를 문을 열어주게 대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그냥 외부에서 뭡니까 마음껏 조작을 했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진실은 뭡니까? 전용망이라는 것은 허상이고 거짓말이고 외부 인터넷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선관위 서버망에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해온 말입니다. 인터넷 전용망이란 것이 고속도로에 그어놓은 버스 전용상과 같은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수백 개 임시 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게 뭐였죠? 바로 중앙 서버와 연동되는 인터넷망이었습니다. 연결도 아니고 연동이었습니다. 그게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공사 내용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 기록과 증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 선관위가 과천에 있는 서버를 옮기면서 인멸됐습니다. 이제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발표로 그동안의 중앙선관위 해명이 얼마나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지가 만천하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내부자의 여러분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외부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결과가 2022년도 요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이 김태우가 출마했던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의 김성현의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값이 플러스 5.8%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공짜로 받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김태우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5.8입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 김태우가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5.8%를 훔쳐가지고 여러분도 5.8%를 더해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 동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 이 자료는 제야에 계시는 K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갖고 선관위가 발표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몇 프로를 조작한 겁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강서구청장 선 15%를 조작한 겁니다. 김태우와 함께 15%를 훔쳐가지고 7,225표를 훔쳐가지고 김성인과 함께 플러스 7,225표를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어디서 도둑질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7,225표를 어디서 훔쳤는지 김태우 거소투표에 43표를 훔치고 우편투표에서 2,095표를 훔치고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에 368표를 훔치고 등촌 제1동 관내 사전투표에 247표를 훔치고 등촌 제2동에 248표를 훔친 겁니다. 이런 도둑질들을 뭡니까? 인터넷 전용망을 통해 다 접근해서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나경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들 16년 20대 총선 조작을 안 했으니까 차이값이 새누리당 플러스 0.3 더불당 마이너스 0.2 거의 무시할 만한 거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조작 안 한 선거입니다. 2016년. 2020년도 여러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플러스 13.7% 차이값이 나경원 마이너스 12.8%. 어마어마하게 훔친 겁니다. 이 작업들이 다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선관위는 여러분들 서버의 문을 열어주고 바깥에서 온 지랄을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하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다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여러분 조작을 해놓으니까 2016년에는 거의 차이값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국정은 여러분들 다 덮겠지만 여권 자체가 지금 다 덮는 분위기니까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여러분 무너지는데 뭐가 여러분들 제대로 돌아간 게 있겠습니까? 이번에 국정원 여러분들 감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앙선거관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이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다 거짓말한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지는 그런 사회에 살아야 되니까 참 좀 답답한 거죠. 욕으로 하면 참 뭐 같은 세상이 된 거죠. 어쨌든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네요. 인터넷 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중앙선거관리의 서버에 접속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을 마음껏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조작한 것이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제. 뭐, 지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의로움이 성리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내는 거죠. 가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들 떨리는 사람들은 도둑놈들이죠. 저는 하나도 안 떨립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과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올바름과 반듯함 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범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 범죄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국정원 여러분들 선관위 감사에 따르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지적했듯이 30년 정도 대기업 여러분들 근무한 전산 경험을 미뤄보면 이런 득표수 조작은 내부 직원들이 안 했을 겁니다. 내부 직원들은 문을 열어주고 외부에서 마음껏 했을 겁니다. 그게 맞은 거죠. 인터넷 망을 통해 가지고 원격 제어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악함이 밝혀질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참 이 귀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날까지 여러분 힘을 다하시고 이런 활동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비참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는 활동에 여러분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 전부터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까지를 다룬 한 천쪽 분량의 묵직한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참 보기 드문 진실된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